카타르 월드컵 기획특집 신비한 월드컵 사전입니다. 오늘은 D조 프랑스 편입니다. 예. 프랑스 하면은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은 월드컵 역사에서 징크스가 하나 있잖아요. 네. 디펜딩 챔피언의 저주. 예. 직전 월드컵에서 우승했던 팀이 예. 다음번 대회에서는 그냥 무참히 그냥 쓰러져버리는 광탈하거나 이러는 것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프랑스가 러시아 월드컵 우승팀이기 때문에 혹시 이번에도 그런 징크스가 이어질까? 이런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네, 거기다 이 징크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바로 프랑스가 시작점이었습니다. 아, 맞아. 우리하고도 연결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1998 때 우승하고 이제 2002 때 예, 한국과의 평가전에서 지단이 부상을 당했고 그치고. 예, 그러면서 이제 뭐 세네갈한테 패하고 이러면서 조기 광탈을 했었죠. 연쇄살인마. 예. 엘하지 디오프.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프랑스가 어떨지 한번 봐야 되는데 예. 프랑스 기본 정보 한번 가 보실까요? 일단 뭐 평균 연령은 26.9세로 D조 참가팀 중 두 번째로 많고요. 아, 좀 나이가 좀 있구나. 예. 예. 그 FIFA 랭킹 3위로 D조 1위고요. 어, 3위까지나 되는군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선수 몸값은 9억 7,050만 유로로 하나 약 1조 3천억. 1조 3천억이요? 예. 어마어마하네. 예, 이게 그러니까 그 이번에 월드컵 참가 팀들 중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전체. 1위는 누구예요? 잉글랜드. 왜? 잉글랜드는 원래 그 프리미어리그 때문에 몸값이 높게 설정되잖아요. 너무 과대한 거 아닙니까? 뭐 근데 맥과이어 같은 선수들이 이적료를 워낙 비싸게 받았으니까 몸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맥과이어는 가만히 있다가 의문의 1패를 당하네요. 자, 좋습니다. 몸값도 좀 비싸네. 네. 프랑스는 월드컵 역사에서 또 우승도 차지하고 빛났던 역사들이 많이 있죠. 예, 일단 뭐 통산 22번의 월드컵 중에 이번이 16번째 본선 진출인데요. 과거 이제 쥐스트퐁텐 때와 이제 플라티니 때 그때 이제 황금기를 조금 이루긴 했었죠. 퐁텐의 이름을 따서 지금 거기 축구센터가 예, 있고 프랑스에. 플레드 퐁텐. 미셸 플라티니 같은 경우는 80년대 수놓았던 예, 나중에 예. 유럽축구연맹 회장까지 했었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지단 시대 그리고 현재 이렇게 그렇지. 이어지고 있죠. 맞아요. 예. 근데 좀 기복은 있는 편에 속했거든요. 맞아, 그래서 맞아. 첫 우승도 1998년 자국 월드컵이었어요. 예, 그리고 그때부터 이번 월드컵까지 그 7회 연속 본선 참가하고 있고 예, 그리고 1998년과 지난 월드컵 때 우승을 차지했던 거거든요. 현재까지는 두 번. 예, 근데 공교롭게도 1998년과 지난 월드컵 때 다 덴마크하고 같은 조였어요. 덴마크와 같은 조였다. 예. 어허. 그런 이제 공통점이 있고. 예, 공통점이 있고 또 거기다가 우승 당시에 월드컵을 개최한 대륙이 유럽이었거든요. 그 다음 대회는 아시아였어요. 아. 98 때 우승을 했는데 유럽 프랑스에서 했고 예. 그 다음이 2002년 월드컵 예. 아시아에서 했고. 예. 그다음에 지난번 러시아 월드컵은 유럽. 예. 근데 이번엔 카타르. 예. 근데 아시아가 딱 두 번 개최했잖아요. 아, 그래서 아시아가 개최국이 되면은 프랑스가 우승한다 뭐 이런 프랑스가 우승을 못 하겠죠? 아, 어, 예. 지난번 하늘 때도 떨어졌으니까. 예. 예. 어쨌건 아니 제 말은 그 전 대회를 아, 전 대회. 예. 왜냐면 예. 개최국은 미리 정해지잖아요. 그렇죠, 한 번 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평행 이론이 있는 겁니까? 예. 거기다가 또 그 1998년 때는 앙리라는 이제 어린 공격수가 유명세를 떨쳤고 그때 왜냐하면 에메제케 감독이 예. 자국 개최여서 프랑스에서 경기 관심이 많았는데 예. 엄청난 세대 교체를 다 해버리죠. 예. 에릭 칸토나 같은 친구들 그냥 확 내보내고 막 이러면서 그 지난 월드컵 때 음바페가 예, 완전히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아, 펠레를 소환시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데샹 감독은 1998년 때는 대표팀 주장이었고요. 아. 지난 월드컵은 감독으로 우승을 했고요. 아하. 예, 그리고 음바페가 1998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2018년에 골 넣었고. 너무 TMI 아닙니까? 어쨌건요. 예, 뭐 그런. 예. 아, 그래서 프랑스가 이번에 광탈할 거다 이겁니까? 아니요, 뭐 그건 아니고. 예. 상황이 똑같아서. 좀 여러 가지 평행 이론들이 있었다. 아, 있었다? 예, 그 정도로만, 예. 여러분들 그냥 그 정도가 있다? 정도로만 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예. 프랑스가 그런 월드컵의 어떤 디펜딩 챔피언의 저주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미 한번 털어낸 거 아니냐, 유로에서. 아, 왜냐하면 예. 유로에서 엄청 못했잖아요. 예, 그랬죠. 그가 원래 유로 2020 당시 우승 후보로 거론됐었죠. 맞아요. 예, 하지만 그 독일하고의 조별리그 1차전 승리를 제외하면 헝가리하고 포르투갈 상대로 연달아 무승부에 그친 데 이어서 예, 스위스와의 16강전에서 솔직히 말하면 이거 이겼어야 되는 경기였잖아요. 그것도 먼저 골 넣고 앞서 맞아요. 나가다가 3대1 승기 잡은 상태에서 예 경기 종료 10분 남기고 2실점 허용하면서 승부차기까지 가가지고 결국은 예 탈락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저주 털어낸 거 아니에요? 뭐 그리고 거기다가 또 이제 그 월드컵 예선에서도 연달아서 이제 보스니아 우크라이나한테 1대1 무승부에 그치면서 5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을 했었어요. 그때가 이제 그 프랑스 대표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보면 프랑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선수들의 자원은 좋은데 네. 약간 뭐만 되면 문제가 터져. 네. 사고치고 막 서로 싸우고 예. 갈등 막 표출되고. 거기다가 이 시기에는 또 대샹 감독의 너무 수비적인 전술에 대한 비판도 있었죠. 맞아. 아니 이런 멤버 갖고 이런 축구를 네. 한다고? 막 이런 거. 근데 이제 그 다섯 경기 연속 무승에 이제 몰리기 시작하면서 그때 그러면서 탈락 위기까지 몰리게 되면서 대샹 감독이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아 이번 이제 월드컵 예선 과정에서 네. 어허. 테오 에르난데스의 대표팀에 전격 발탁하면서 윙백 공격력을 극대화하는 쓰리백을 가동을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쓰리백으로 전환한 게 분위기 반전과 신의 한 수가 됐다. 네, 아하. 이것이 이제 주요하게 되면서 프랑스가 2020-21 그 UEFA 네이션스 리그에서 벨기에하고 스페인을 연달아서 예, 꺾으면서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월드컵 예선에서도 3연승 달리면서 5승 3무로 기조 1위 차지하면서 본선에 직행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확실히 쓰리백으로 네. 딱 전환하고. 공격적으로 테오를 쓰고 이러면서 네.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코망도 윙백에다가 쓰고 그러면서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평가전 두 경기 포함하면은 쓰리백 전환 후 7전 전승. 아, 진짜 이게 신의 한 수가 됐네. 네. 자, 그럼 프랑스가 이번에 월드컵 카타르 본선 진출 확정지었을 때의 경기 라인업 어떤 거예요? 뭐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3-4-1-2 포메이션이고요. 벤제마하고 음바페가 투톱에 섰고요. 아, 좋네. 네. 음바페 벤제마 둘이 그리고 최근에 엄청나요. 뒤에 얘기하겠지만은 호흡도 죽여요 둘이. 죽인다. 예. 그리고 그리즈만이 공격형 미드필더. 오케이. 그리고 이제 좌우 윙백에 테오 에르난데스하고 코망이 섰었고요. 이거 좀 사기다. 네. 약간 멤버나 구성이 윙백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너무 코망은 실제 공격 쓰기도 하고. 오. 예. 네. 그리고 이제 라비오하고 캉테가 더블 볼란트에 섰었고요. 아, 그리고 좋네, 멤버. 3백은 우파메카노를 중심으로 리카 엘르난데스하고 쿤데가 섰었고, 예, 요리스 골키퍼가 골문을 지켰었습니다. 아, 멤버 좋네, 확실히. 예. 예. 8-0 대승을 거뒀죠. 자, 좋습니다. 자, 대시앙 감독 아까 좀 얘기를 했는데, 디드 대시앙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죠. 예, 뭐, 워낙 선수 유명하잖아요. 아, 유명하죠. 예. 그 2001년 그 선수 은퇴와 함께 모나코 지휘봉 잡아가지고, 그 다 기억하시잖아요. 2003-04 시즌에 무리뉴 때문에 조금 묻히긴 했지만은 모나코 준우승도 엄청난 거예요. 그럼요. 챔피언스 그럼요. 리그 준우승. 네. 예, 그러면서 이제 각광을 받고. 그때 재미는 없었어, 챔스가 그때. 아, 예. 어쨌건 간에 그 당시에 이제 세계 축구계를 이끌 차세대 감독으로 각광을 받았었죠. 예, 그 2006년에는 그 칼초폴리로 강등된 유벤투스 지휘봉 잡고 곧바로 승격을 견인을 했거든요. 하지만은 그때 그 선수 영입 정권 요구하다가 사임됐었고요. 맞아요. 예, 그 2009년 또 다른 친정팀 마르세유 지휘봉 잡아가지고 바로 이제 리그왕 우승도 하고 예 그리고 리그컵 3연패도 하고 이러면서 예, 승승장구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2012년부터 이제 프랑스 대표팀 이끌면서 예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우승 뭐 이렇게 해온 거죠. 10년 대표팀. 네. 와 오래한다. 그렇죠. 와, 독일도 오래 했었었는데 진짜 네. 오래하네요. 자 대샹이 전술적으로 좀 어떠죠? 뭐 원래는 그가 기본적인 4-2-3-1 포메이션을 선호하긴 해요. 근데 3백으로 전환했다는 거니까. 예, 예 그렇죠. 본인의 그 고집을 조금 꺾은 거죠. 예 그리고 포메이션보다는 팀에 맞는 플랜 A를 조금 고수하는 감독이긴 해요. 아 맞아요. 예 그래서 변화를 좀 잘 못 가져간다는 지적도 있긴 하죠. 자기 색깔이 되게 분명하죠. 네. 예, 그 조직력하고 기강을 정말 중시 여기고요. 근데 가끔씩 우리 팀이 왜 이래? 그래도 대시앙 오고 나아진 거예요. 과거에 진짜 심한 일도 많았잖아요. 아, 그러니까 막 감독... 자멸했잖아요. 자멸 말 그대로 서로 싸우고 감독하고도 예. 싸우고 난리나고 막. 그래서 그 이 과정에서 유난히 그 문제 아들이 많은 프랑스 선수들이 대표팀에 차출되지 못했죠. 아... 뭐 그 벤제마 같은 뭐? 경우도 그치. 예 발비에나 사건 때문에 6년인가를 맞아 뽑히지 못했었고 또 이제 나스리 같은 선수들도 아 그래 예, 그랬었고 맞아 맞아 그러네 예. 다 그러네 예 대시앙이 아무래도 이제 그런 친구들을 조직력을 위해서 한번 다 정리를 했다. 예. 자, 볼 수 있겠고요. 자, 선수들로 한번 가볼까요? 네. 네, 일단 뭐 주장은 우고 요리스. 요리스! 예. 요리스 이번에도 잠자리 먹을까? 글쎄요. 러시아 월드컵 때 잠자리 먹더니 갑자기 막 슈퍼파워가 나와가지고. 예, 예. A매치 그 137경기로 릴리앙 티랑 그 142경기 이어서 프랑스 역대 최다 출전 2위입니다. 아, 요리스 많이 뛰었구나. 예. 선방 능력 좋고 무엇보다도 리더십이 있죠. 그래서... 프랑스 대표팀에서도 쭉 주장이었고 그 토트넘에서도 주장이고 케인이 아닌 요리스가 주장이잖아요. 예. 요리스가 세모 발만 조금만 더 하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자, 그럼 키플레이어 또. 예. 이거는 둘을 묶었어요, 그냥. 아하. 주요 선수로? 예. 왜냐면은 카림 벤제마하고 음바페는 둘을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네. 그러네. 예. 왜냐면은 꼽는 게 이상하지. 3백 전환 이후에 은바페가 최근 A매치 5경기 연속 골이자 5경기 연속 도움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9골 5도움을 올리고 있어요.
다섯 경기에서 아홉 골과 다섯 개의 어시라고요? 예. 그리고 다섯 경기 연속 골, 다섯 경기 연속 도움. 와, 대박이구나, 진짜. 예. 벤제마는요? 벤제마도 다섯 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 올리면서 다섯 골 1도움. 여기 진짜 말이 안 된다. 예.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이 둘은. 그러니까, 은벤이라고 해야 되나? 은벤 듀오라고 해야 되나? 둘이 그 호흡이 너무 잘 맞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가 은바페 영입한다? 굉장히 기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럼 레알도 이제 만약에 간다면. 예. 벤제마는 정말 골 넣는 능력이나 쫙 전체적으로 흔들어주거나 예, 자기가 빠지거나 연계해주고 예. 근데 또 은바페 엄청난 속도감 으로 치고 아 예. 이게 진짜 대박 이제 완전 물이 올랐어요 둘이 그렇죠. 유로까지는 살짝 조금 아쉬운 분들이 있었잖아 근데 맞아, 이제는 맞아. 예,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 여기 또 한 명이 이제 또 키플레이어를 한번 뽑아보신다면 영플레이어 영플레이어? 예 오렐리앙 추아메니 추아메니 예, 아하. 요즘 상당히 핫하죠. 네. 예. 어쨌건 뭐 이 선수 만 22세 전투적인 수비형 미드필더거든요. 185cm의 그 당당한 신체 조건을 바탕으로 볼 경합 능력과 태클 능력은 현 시점에서도 유럽에서 손에 꼽힐 정도입니다. 여기도 미들도 계속 좋은 애들이 나오네. 캉테도 예. 그렇고. 거기다 이제 롱패스 능력도 갖추고 있고 볼을 끌고 올라갈 수 있는 능력도 있거든요. 다만 그 단점이 있다면은 짧은 패스 정확도가 조금 안 좋아요. 아하. 그래서 추아메니한테 갈 때 조금 끊긴다는 느낌들이 들 때가 있어요. 약간 몸빵도 예. 하고 막 선 굵게도 하는데. 네. 오케이. 어쨌건 간에 그 지난 그 코트디부아르의 그 평가전에서 경기 종료 직전에 헤딩으로 A매치 데뷔골 넣으면서 2-1 승리를 견인을 했거든요. 이 경기 비겼으면 3백 전승 행진 깨질 뻔했죠. 경기 막판이었으니 거의 그 추가 시간에 골 넣었었거든요. 자, 좋습니다. 프랑스 대표팀의 강점. 예. 첫 번째. 솔직히 말하면 이 팀은 강점 덩어리예요. 그래갖고 뽑으려면 너무 많은데. 강점 똥이라는 줄 알았어. 아니, 덩어리요, 덩어리. 그래서, 예, 그냥 굵게 하자면요. 아, 그래요. 다양한 공격 무기. 아, 그럼 말이 설명, 아까 딱 뭐 라인업 예. 보니까. 벤제마, 은바페 필수로 뭐 그리즈만, 지루, 벤 예데르, 은쿤쿠, 디아비, 덴벨레, 코망, 르마, 뭐 티랑 등. 예, 공격 무기가 너무 다양하죠. 응쿠쿠가 대박 시즌인데 그렇죠. 응쿠쿠도 이 대표팀에서는 명함 내밀기 어렵잖아. 그렇죠. 근데 응쿠쿠가 어쨌건 간에 현재 공식 대회 48경기에서 31골 20도움 올리고 그러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잘하고 있거든요, 예. 이 시즌. 경기당 하나 넘는 공격 포인트 올리고 있거든요. 자, 좋습니다. 여기는 뭐 사실 공격에 대한 얘기는 뭐 스탯 얘기 안 해도 딱 예. 보면 와, 이게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신구 좋아. 아하, 그렇지. 예. 뭐 30대 벤제마와 지루, 그리즈마, 캉테, 요리스 같은 베테랑들은 물론 거기다 이들은 이제 뭐 월드컵 우승 멤버들이죠. 맞아요. 예, 그 은바페, 은쿤쿠, 디아비, 추아메니, 귀행두지, 살리바, 쿤데, 우파메카노 같은 20대 초반 선수들도 예 신구 조화를 상당히 잘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죠. 프랑스는 어떻게 이렇게 선수들이 좋은 애들이 계속 나오지? 예, 그 저 퐁텐 그렇죠. 그 축구 학교 그. 축구센터 때문에 그런가? 그것도 뭐지? 있고, 예. 또 이제 아프리카 출신들이 워낙 가난했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민자 출신들이, 예. 축구 선수로 이제 성공하는 거를 많이 꿈을 꾸죠. 프랑스가 예. 역사적으로 이게 또레랑스 문화, 관용의 예. 문화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아들여가지고. 가장 빨리 열었지. 받아들였죠. 예. 예. 맞아요. 자, 세 번째 강점. 월드컵 우승 경험. 아, 이거는 예. 뭐, 그죠? 예. 예. 주장 요리스 필두로 그리즈만, 문바페, 포그바, 캉테, 리카, 에르난데스, 바란, 파바르, 킴펜베, 덴벨레, 르마 등 예. 월드컵 우승 경험이 있는 선수들 다수. 이들은 당시에 킴펜베와 르마와 덴벨레 제외하면 8명이 전부 주전 선수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전급들이 그대로 지금 남아있다. 예. 아, 오케이. 좋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좀 있겠죠? 예. 일단 뭐, 미드필더 리스크가 조금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떤 거죠, 리스크? 그러니까 그 그리즈만 포그바 라비오가 소속팀에서 다소 하락세를 타고 있죠. 아. 예. 거기다가 캉테도 잦은 부상으로. 올 시즌 조금. 예. 그쵸. 살짝 주춤하고 있죠. 맞아요. 예. 거기다가 공미 자리는 그러니까 웅쿵쿠, 수미 자리는 그 추아맨이 중심으로 개편이 필요하지 않나 싶긴 한데.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동안 해준 게 너무 많은 그 속칭 축구 팬들이 자주 얘기하는 킹중계 강만대라는 말이 있거든요. 뭐예요 그거? 그거 해준 게 얼만데를 킹중계 강만대라고 해가지고 시메오네 감독한테 많이 붙여요. 예.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예. 특히 그 귀행두지 같은 경우는 지난 평가전에서 두 경기 모두 교체 출전해가지고 10분 남짓 뛰면서 그 도움하고 골하고 두 경기 연속했거든요. 아하. 예, 그래서 조금 이런데 변화를 가져올 법도 한데 오케이. 아마도 예 안 가져올 거 킹 중대. 예, 예. 그리고 골키퍼도 솔직히 말하면 요리스보다 지금 매냥이 훨씬 좋은 골키퍼거든요. 아, 킹 중대라니까. 예. 자, 알겠습니다. 자, 단점 두 번째.
지나치게 강한 개성. 아, 사실 그거는 이제 리스크네. 예, 위험. 예, 아, 프랑스 대표팀 항상 예. 위험한 요소. 그렇죠. 예, 예. 예, 개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내분이 매우 자주 일어나죠. 항상 있다니까. 예, 뭐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당시 그 조별리그 광탈한 것도 선수들끼리 서로 싸웠잖아요. 어허. 그래서 특히 그루키포 왕따 시켜가지고. 아, 맞아, 맞아. 그래서 선수들이 청문회까지 불려 나갔었잖아요. 예, 아넬카, 뭐 리베리, 에브라, 뭐 이런 선수들 다 청문회에 소환됐을 정도였고 유로 2012 때도 내분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이제 나스리가 대표팀에서 예 밀려나기도 했었고 예 뭐 벤제마 발비에나 협박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 지난 유로 2020 때도 스위스전 탈락했을 때 포그바 수비 가담하지 않는다고 맞아 파바르하고 라비오하고 바란 등이 막 뭐라고 소리쳤고 심지어 라비오 어머니는 관중석에서 포그바 어 가족한테 막 화내고 은바페 아버지한테도 은바페 오만하다라고 막 소리치고 몸싸움 벌이고 가족들까지 그래요. 단순히 선수들만이 아니고 너무들 자유로우셔 영혼들이. 자 네. 좋습니다. 어, 되게 신나서 얘기하네요. 아니요, 그 좀 웃기니까요. 아, 그렇죠, 저 통가루 집안 좀 이게 있죠. 자 단점 세 번째. 어, 디펜딩 챔피언 징크스요. 아까 얘기했던. 예, 그 이 시작점이 프랑스였거든요. 1998년 때 어, 월드컵 우승했는데 2002년 한일 월드컵 1무 2패로 조체아이로 탈락을 했었고요. 맞아, 맞아. 충격적이었지. 예, 그 2002 월드컵 우승팀인 브라질은 그래도 그나마 가장 나았어요. 어. 2006 독일 월드컵 때 그 8강 진출을 했었고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2006 월드컵 우승팀 이탈리아는 2010 남아공 월드컵에서 심지어 여긴 조도 치웠어요. 파라과이, 슬로바키아, 뉴질랜드. 얘네들 상대로 2무 1패로 떨어졌지. 예, 그리고 2010 월드컵 우승팀 스페인은 네덜란드한테 1대5 대패당했고. 그때 맞아, 맞아. 예, 아, 이거 있었죠. 반페르시. 예. 그리고 칠레한테도 0대2 완패 당하면서 1승 2패로 조별리그에서 광탈했었고요. 아, 난 그래서 그때 그 기억난다. 프랑스, 아, 저, 스페인의 어떤 신문이었더라? 일면. 딱 그래서, 아. 그라시아스. 아, 그라시아스. 예, 에스파냐인가? 뭐 스페인인가? 예. 그러니까 예. 졌는데 그래도 아이, 그동안 잘했어. 지난번 그, 우승했잖아. 이번 떨어지면 델보스케까지. 아, 예, 오케이 오케이. 예. 그리고 또 이제 2014년 월드컵 우승팀인 그 독일 역시도 러시아 월드컵에서 저희가 잘 알죠. 멕시코 한국한테 패하면서 예, 1승 2패로 F, 그 최하위로 광탈했죠. 그러니까 98 때부터 계속 그런 디펜딩 챔피언의 이 징크스가 이어지는 건데. 예. 왜 그럴까? 어, 저는 그게 왜 그럴까? 그게 크다라고 생각해요. 뭐냐면요. 일반적으로는 어쨌건 간에 우승을 할 때는 이제 가장 정점에 올라 있을 때 그렇죠. 우승을 하거든요. 그렇죠. 황금기가 어. 그러고 나서는 솔직히 말하면 세대 교체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데 그 킹 중에 간만대가 나오면서 차라리 그 세대 교체를 못 해야 하는 거죠. 어. 아, 네. 이 멤버들 때문에 우승했는데 이제 멤버들 자른다고? 에이, 네. 그건 아니지. 변화가 조금 잘 못 일어나면서 그런 어. 것도 있지 않나. 아하.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아예 뭐 밑에서 올라오는 선수들이 없어서 더 그랬던 것도 있고 프랑스나 이제 프랑스는 물론 뭐 지단의 부상도 있는 그런 악재도 있었지만은 스페인하고 독일은 저는 그게 컸다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말하면 델보스케 감독도 그 솔직히 그때는 좀 바꿨어야 되는 시점이었고 맞아 그런 얘기 나 나왔었죠. 그리고 레브도 너무 오래 맡았었기 맞아. 때문에 이제는 바꿨어야 되는 시점인데 약간 예. 매너리즘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자극이 예, 없어지고 동기부여가 떨어지고 그 선수들 체력도 떨어지고 이러면서 그래서 리그에서도 우승을 하면 예. 우승한 그 팀이 이적 시장에서 변화를 좀 주는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예. 안 주면 맞아. 뭐 우리 더 이상 예. 뭐 우승까지 하고 다 했는데 뭘 해? 뭐 이런 게 생긴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어쨌건 간에 90 월드컵 때 우승했었던 서독 같은 경우도 94 때 물론 8강까지 올라가긴 했지만은 내용 자체는 졸전이었던 데다가 맞아. 그게 94 때가 진짜 더웠잖아요. 막 맞아. 40도 넘었다고 그러잖아요. 에. 근데 독일 선수들이 나이가 많았으니까 그때 평균 연령이 우리가 또 잡힐 뻔했지. 그러니까요. 전반전에 3대 0으로 크게 앞서고 나서 후반 가가지고 지쳐가지고 헥헥 뜯다가 우리 엄청 잘 뛰고 예, 이 실점 먹고 이랬었으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예. 자 예상 라인은 어떻게 될까요? 예, 뭐 은바페하고 벤제마 투톱에 그리즈만 공미에 테오하고 코망 좌우 윙백에 포그바하고 캉테를 그래도 일반적으로 쓰려고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저는 그래도 추아민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은쿠쿠 썼으면 좋겠어. 예, 저도 은쿠쿠 썼으면 어, 좋겠는데 2선에 은쿠쿠 쓰고 추아민이 예. 미드를 쓰고 예. 좀 바꿔줘야지. 그리고 3백은 바란 중심으로 이제 킴펜베하고 쿤데를 세울 것 같긴 한데요. 뭐 상황 킴펜베하고 리카는 상당히 경쟁 구도를 그릴 거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아, 예. 근데 진짜 공격적이다 팀이. 그리고 골키퍼는 아마도 요리스가 서겠죠. 쿤데 쟤도 이렇게 약간 뭐 센터백 치고는 작잖아. 그렇죠. 근데 이렇게 쫙 올라가서 예. 플레이 많이 하고 그렇죠. 그렇게 놓고 보면
아니 무슨 저 수비하는 애들이 별로 없어. 심지어 우파메카노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올라가고 리카는 풀백에서도 뛰는 선수고. 야 멤버가 자 좋습니다. 프랑스 이번 카타르 월드컵의 성적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저는 뭐 항상 얘기 드렸다시피 우승 후보 1순위. 우승 후보 1순위. 네. 지금 이번에 우승을 다툴 만한 팀을 그때 어떻게 얘기했었죠? 제가 그러니까 그 전력적인 면에서는 프랑스, 잉글랜드, 독일, 스페인으로 뽑았었거든요. 아. 근데 그것 때문에 안 그래도 저기 댓글에 올라왔더라고요. 잉글랜드 4강이라고 했는데 아르헨티나도 4강에 넣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왜냐면 그건 이제 트리를 생각하면은 잉글랜드가 그치. 이제 중간에서 붙고 스페인이나 독일을 붙어요. 아, 트리 올라가는 예, 예. 그것 돼지.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한 팀이 8강에서 탈락할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렇게 한 건데 그냥 전력만 놓고 예, 봤을 때는 놓고 보면은 뭐 4강 전력 뭐 예. 이런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런데 저는 어쨌건 나머지 세 팀보다는 프랑스가 한 단계 더 위라고 보긴 해요. 개인적으로. 싸울 거야 아마. 싸우면은 예. 그러면 모르는 거죠? 예.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프랑스 한번 정리해보죠. 예. 예.